가로세모 감기 매듭입니다. 왼쪽으로 두 번 감아줍니다. 가로끈을 세로로 올려서 육자고리 만들어 주시고요. 가로로 감고 육자고리 올려서 고정해주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감고 나갑니다. 세로 부분을 채워줄 건데요. 끈으로 이쪽은 뒤에서부터 앞으로 감아주세요. 이렇게 거꾸로 뒤집으면 이렇게 올라오고요. 파란 끈은 중심으로 다 이동한 거고요. 우리는 이쪽 방향으로 좀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육자고리 모자르면 뒤에서 앞으로 당겨서 여유분 만들고요. 고리 부분 잘 잡고 육자고리를 풀어서 감고 다시 세우면 왼쪽 부분 고리 얘 대신에 오른쪽 끈 들어갈 건데요. 오른쪽 끈은 앞에서 뒤로 나가면서 나비 날개처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매듭은 다 되었고요. 이쁘게 정리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매듭은 완성되었고요. 거꾸로 세우면 완성입니다.